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차 안에서 또 얍을 터는데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를 아는 듯한 댓글들이 몇몇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유튜브 채널명도 제 실명이고, 무엇보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 3명 정도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딱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은 누군지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누군지 밝히기 좀 꺼리시 하면은 제 D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김에 원두 커피 있잖아요. 그 집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두 커피 사러 지나가는 김에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원두집. 아, 날씨 좋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비하고 바람 엄청 불었는데 바로 맑아지는 것 봐. 교장 선생님 안 계시겠지? 오, 예. 안 계신다. 이렇게 차 가까이 붙이면 안 돼요. 차못 뺀다고 뭐라 해요. 역시 커피는 기계가 편해. 모양 잘랐을라나? 이게 좀 아쉽네. 반 잘렸어. 모양 잘 나왔죠. 바깥에 소리 들어보시죠. 매미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방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선풍기 돌리면서 메이플을 해야지. 오늘 몸파 7판 다 돌려야겠네. 아, 시원하다. 오늘 캠 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랜만인데. 오늘은 여기서 사냥합니다. 하이데크 뭐 장검병? 얘를 잡아요. 바뀌었어요, 사냥터가. 오늘은 카드나 주고 돌아야 되는데 12개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줄은 거잖아. 가격은 그대로면서? 그럼 개이득인데? 덤미소 하는 사람들은 신라라든지 핑크빈 소울 필요합니까? 뭐 보장 제외하고는? 그리고 저 매수 없어요. 매수 모아야 돼. 왜냐하면은 얘네 2개 말렛 찍었거든. 2개 써서 20억 들었나? 그래서 더 달랐습니다. 이 2개 올리느라. 좀 있으면 얘도 이제 말렙이야. 그러면 더 들겠지. 10억 이상이겠지. 얘는 신부세 인하시킬 줄 알았어. 그런 거 없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게임이 건강해지고 있다 라고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서버가 이노시스다 보니까 크게 체감을 못 느끼겠어. 원체 여기가 사람이 없잖아. 시골 서버여가지고 항상 건강한 거 같아 이노시스는. 그러니까 이노시스로 오실래요? 지랄. 자, 오디움으로 왔습니다. 어? 오디움 말렙인데 왜 돌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쌓아야죠, 도시락을. 지금이라도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밑에 올라온 애들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르니움 애들도 들어오자마자 심벌 모렙 찍고 그러잖아. 얼마나 편해. 대신에 심벌세는 내가 부담하겠지만. 요즘 이렇게 술을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나도 이제 건강해지고 있는 거지. 일단은 잠이 잘 와요. 예전에 방송 마지막 부분에 졸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장면 있잖아. 이제 그게 없는 거야. 왜? 잠을 많이 자니까. 근데 이렇게 노가리 까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되게 편하더라. 일갈 완료. 이런 편의성 패치 해주는 거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알맹이가 없어. 가장 중요한 마스터리 코어 이거. 이게 안 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화난 거잖아. 나 예전에 이런 거 꼭 필요하다 생각했어. 나 주간 보스만 잡잖아. 가끔은 일일 보스도 잡아가지고 모르고 팔 때가 있단 말이야. 헷갈려가지고. 이런 건 잘한 거 같아.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긴 해. 자, 입문 돌아볼까요? 그냥 혼자 갑니다. 빅프 빨리 찾으면은 2극 안에 잡습니다. 못해도 3극? 그 정도 돼요. 사람 기다리는 시간보다 내가 직접 잡는 게 더 나아. 자, 이렇게 위에서 체크하고. 없죠? 블링크? 여기도 없으면 이거 못 잡는데? 다시 했네요. 딱 마지막에 찾았네. 이거 급히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진 있으면은 50% 이상 까죠. 오우, 뒤집번. 이게 레투다의 단점이야. 피가 확 까이거든. 마지막에 뒤지면 나 진짜 억울할 듯. 어우, 딜이 좀 안 박히는데? 추력이 1200대여가지고 좀 약해요. 그때 스타버스 이벤트를 안 해가지고 10시성을 달았어야 했는데 못 달았어. 매소가 없어가지고. 매소가 없다 보니까 심볼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플레이 끝났으면은 리맨. 전 여기 서면 사냥입니다. 여기 포스 1000짜리 사냥터거든요. 여기가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전 좋아요. 10단계 아니면 사냥을 안 해요. 이누시스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인기 사냥터에서 1단계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굳이 옮기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냥해요. 벌써 200마리 잡았죠? 몇 마리 한 것 같은데 금방 잡아요. 그리고 여기 공허의 파도. 여기 8단계 높은 거잖아. 안 갑니다. 여기서 사냥합니다. 어차피 1K 하고 나가는 거라서. 여기도 10단계. 그냥 가는 쭉쭉 10단계야.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큐브는 다시 부활시켜주면 안 되나? 너무 불편해. 큐브가 없으니까. 아니면 뭐 감정 비용을 싸게 해주던지. 너무 비싸. 감정 비용이. 자, 리버스 티로 왔는데. 어? 뭐야? 아니 웬일로 버닝이 9단계지? 오늘 이런 적이 없는데. 아 좋네요. 평소에 사냥했을 때는 1, 2단계였는데 오늘은 9단계네? 게이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숙제를 다 잡았으면은 이가 완료. 딸깍. 자, 경험치 받아볼까요? 어? 1억 판에? 한 판 했는데? 일단은 이거 7판에 다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퍼 정도 오를지 보죠. 다 돌았습니다. 몇 퍼 올랐을까요? 11.8. 버닝 서버 1Q를 시작합니다. 버닝 서버 같은 경우는 버닝이 낮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합니다. 제노이 템 맞추기 힘들어서 그렇지 얘도 나쁘진 않아요. 아이템 버닝 다 했어요. 루시드까지 다 깨가지고. 어빌리티만 맞추면 한 900은 찍지 않을까? 리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잉몬 돌려야 돼가지고. 자, 여기 리민으로 왔는데 여기도 10단계죠. 버닝 서비인데도 그만큼 안 오는 곳입니다. 노다지에 노다지. 제논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각 완료지만 몬파가 돌려야 되거든요. 얘는 잉몬 먼저 돌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버닝 서비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모집에 있나? 어, 있군요. 모집. 가입 신청 넣겠습니다. 이제 4명 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편집의 힘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사람들. 슬라임. 여기서 그만 슬라임. 내가 왜 앉지 않아? 급대 미리 올려주고요. 메가 스매셔 발사!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험치 얼마나 받는 걸까요? 일단 몬파 7판 돌기 전에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밥 좀 먹고 하겠습니다. 더운 데는 냉면 많은 게 좋습니다. 냉면은 삼겹살이지. 뭐하러 나가서 먹어. 집에서 냉면 먹으세요. 밥 먹고 왔으니까 이제 몬파 돌려야죠. 버닝섭 제논 2 루시드 잡으면 끝나거든요. 아! 야 괜찮아. 어우 겨우 잡았네. 얼마 줄까. 일단 진일라부터 잡을게요. 아 노블이 없네. 노블없이 해야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와 잡았다. 목은 떠나. 없어. 가지 눈캐 들어간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딜을 올립니다. 와 1.8%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과연. 자, 그 다음은 카더스크. 아, 거미줄 꽉 찼다. 한상이라도 떴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 겨우 잡았다. 잠깐 여기다가 주차하고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냐면은 6시 50분. 순대국밥.
성화 오리지. 아, 다 했다. 비슷하다. 본캐 카데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 메르세데스한테 링크를 주고 아, 메르도 다 했다. 6억 정도 벌리네요. 확실히 캐릭당 12개로 바뀌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되긴 했다.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히어로 링크 주고 할 만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러 가보겠습니다.